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시리즈는 경계로의 여정, 즉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구성으로 본격 엔터테인먼트, 즐거운 사진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가방을 싸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들이 제가 부르기에 단독 등장 해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여행 기간 동안 다닐 때 주로 챙기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 카메라의 장비 종류는 여기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장비, 여기 두 개의 엄브렐러를 가동하기 위한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찍는 사진을 스트로비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쓰는 카메라는 니콘의 D810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가장 선명한 고선명한 바디라 가지고 구입한 거고요. 다른 건 없고 렌즈는 제가 주로 2470 줌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야말로 만능 게으름뱅이를 위한 완벽한 렌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거 말고 또 따로 하나는 여기 시그마의 50mm 요 렌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시그마의 약진이 대단했는데요. 이 렌즈를 써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샤프니스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샤프니스도 굉장하고 보케도 아름답고 50mm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렌즈가 아닌가 합니다. 뭐 일부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체력을 좀 기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일반적인 바디와 똑같고요.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 조그만한 요 네모난 장비가 요게 이제 GPS인데요. 여행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논에서도 이 GPS를 쓰려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추가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니콘은 이렇게 작은 이런 장비 하나로 커버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GPS가 들어가 있는 어떤 카메라도 있지만 그 카메라들은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이 GPS가 24시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배터리 팩을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 GPS를 운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팩을 붙이면은 하루 정도 촬영하는데 배터리 교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카메라 장비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주된 조명 장비인데요. 이렇게 단독 분장으로 간단하게 다닐 때는 저는 이런 스피드 라이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스피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성능 차이도 없고 이게 뭐다 그놈이 그놈인 그런 시대인데요. 뭐 다른 게 있다면은 캐논의 요즘 새로운 600EXRT 같은 경우에는 동조기가 내장되어져 있고 모든 자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기 때문에 저는 싸고 광량이 센 이런 TT560, FTTL 같은 어떤 요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독 분장으로 다닐 때는 이렇게 세 개를 기본 세팅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수신기고 이 전용 요게 이제 동조기, 이게 송신기, 요게 이제 카메라에 붙고 요게 이제 그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트리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동조나 뭐 TTL 자동 같은 거는 되진 않지만은 광량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단점이 요 버튼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제가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절대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맞는 여기는 A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A로 선택을 하고 광량 조절이나 이것저것을 하면은 여기로 다이렉트로 신호가 갑니다. 이렇게 요거로 세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백업 장비,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하드디스크는 다이렉트로 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3.5인치 이렇게 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용에 별도의 이제 장비가 좀 하드렉 같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너무 저렴하고 싸니까 현지에서 구입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릴리즈라고 하죠. 릴리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릴리즈 잭이 이게 캐논 잭이 아닌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GPS 유닛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GPS와 함께 릴리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여기 맞는 잭이 이렇게 나오는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자가 호르스벤누 건데요.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값싸고 성능이 좋은데요. 단점은 끄기 버튼이 없습니다. 끄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다녀야 되고,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거기 그 버튼셀이라고 영어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게 거기 수원전지, 단추전지 하는 건데, 요거를 몇 개 정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을 위해서 여기 코킨에서 나온 옛날 Z 시리즈의 그라데이션 필터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쪽은 가지고 다니다가 이미 부러져 가지고 한쪽이 좀 망가졌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풍경 세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전기 테이프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되고,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거든요. 요게 떨어지면은 항상 하나를 챙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도 가져가면 좋은데요. 이 가위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기면은 공항에서 다 뺏기니까 이렇게 이쁘게 귀엽게 생긴 가위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서는 요쪽에는 거기 청소 도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에어 블로우라 그러나? 요게 있고, 요거는 이제 렌즈 클리닝 페이퍼. 이게 옛날에는 코닥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코닥에서 나온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어디에서 다른 메이크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기름종이 같이 이렇게 한 장씩 있는데요. 이게 뭐 융이라든지 뭐 어떤 천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렌즈에 상처도 없고 아주 좋은 그런 렌즈 클리닝 페이퍼입니다. 브랜드는 이게 하쿠바에서 나왔네. 하쿠바 브랜드는 상관없고 그냥 이런 종류의 렌즈 클리닝 페이퍼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이라든지 기름때라든지 손때에 오염됐을 때 사용하는 이런 클리닝 액. 그리고 요거는 촬영 다니다가 90%는 심심하거든요. 심심할 때 항상 꼭 필요한 장비,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쪽은 이제 배터리 충전에 관련된 제품들이고요. 그 전에 여기는 저는 이 리더기를 세 가지 종류로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백업용으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 되는 그런 리더기인데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 여기서 CF 카드를 넣고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꼽으면 되는 이런 타입이 가장 좋은데, 이런 타입으로 안 만들고 대체로 이렇게 선을 달아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쓰는 이런 타입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쓰기가 불편하고요. 준비하기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베이에서 직구로 구입한 건데요. 지금은 망가져가지고 USB 3.0은 안 되고 2.0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미니 리더기, 요거는 비상용으로 그냥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갈 건데요. 일본을 가니까 제가 하나 준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방사능 측정기. 네, 일본을 가니까 꼭 필요한 필수 장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실제로 제가 시코쿠라는 섬에 갈 건데요. 이게 후쿠시마랑 한 800km 정도, 한 600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 방사선에 영향이 있는지, 혹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방사능 제품의 선진국, 러시아에서는 만든 제품이고요. 가격도 싸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알파파는 안 되고 베타파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간단해서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바로 꺼지는 그런 간단한 타입. 그리고 여기 이제 다양한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얘네들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여기 배터리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용 충전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충전기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돼지코라 그러기도 하고 팔자 코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타입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 충전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씩 플러그를 꼽는다면은 안 그래도 그 여행지에서 플러그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멀티탭을 준비하더라도 이게 5구짜리 멀티탭인데요.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USB 충전까지 같이 돼가지고 이 USB로 USB 이제 거기 아답터를 따로 꼽을 필요가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돼지코 같은 거를 자꾸 여기다 꼽다가 보면은 전혀 쓸만한 어떤 그 플러그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말 그대로 문어발. 네, 이게 전기 관련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여기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위험 부담을 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전에는 3개짜리 만들었는데 3개짜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4개짜리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충전기들을 한 방에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허니컴 휴대용 허니컴이 들어가고요.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모든 장비들은 바로 요 가방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노트북을 설명하는데 이거 노트북이 굉장히 핵심 장비인데요. 이 노트북은 여러 가지 용도로 컴퓨터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썼는데 좋은 점이 안에 하드디스크를 3개나 쓸수 있습니다. 물론 미니 SSD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고요. 일반 하드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만 2테라가 들어가 있고 여기 2테라짜리 하드가 한개더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교환식으로 사용하면은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백업용, 백업용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거추장스러운 장비인데 얘네들이 왜 거추장스러운가 하면은 무게보다는 이 얘네들이 이제 부피가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닐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어떤 가방이나 이런 데 넣지 않고 이대로 접어가지고 길쭉한 모양 그대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멀리 갈 때는 물론 그 전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라이트 스탠드를 양쪽에 이제 두개 가지고 가고, 엄브렐러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댑터가 한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삼각대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사용하기 편하고, 값싼 190, 만프로토에서 나온 190이고요. 여기 이제 볼헤드는 옛날 건데, 이게 완전 전 국민 볼헤드 486RC2. 인천국립 볼헤드입니다. 삼각대를 요즘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바꾼다면 아마 네오텍 시리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오텍은 이렇게 이거 일일이 조종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한번 누른 다음에 쭉 당기면은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구입할 뭐, 그 돈도 모자라니까 이거는 그냥 190으로 가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트 스탠드도 이것도 이제 그 만프로토 건데요. 이 라이트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1052 BAC 1052 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붙여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요, 요거를 아답터를 일단 제거를 하고, 아답터를 제거를 하고, 여기 있는 레버를 돌리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일자로 모든 게 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홈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동일한 제품을 끼워가지고 3개, 4개를 중첩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라이트 스탠드에 비해서 굉장히 부피를 덜 차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가는 게요. 일본에 이제 시코쿠에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촬영은 한 2, 3일 정도밖에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단독 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길고 장기간 이행하는 완전 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대부분 실제 여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